케이크만 하나 사다주려고. 오케이. 치즈케이크 이거 아니야? 이건 뭐야? 이게 제 오리지널 치즈케이크고 이거는 치즈델라이트. 가자. 예. Let's get it. 오늘 식사 중. 환기 시간이니까는 밀어야겠다. 안 된다. 씨. 오빠 안녕하세요. 하이요. 오빠 선물. 힘내시라고 선물. 오빠 좋아하시는 치즈케이크? 여기서는 여기 왔으면 꼭 먹어야 돼. 해덮밥. 오빠가 만들어주신 초밥. 근데 지금은 일손이 부족해서 오빠가 초밥이 안 나와. 아니 직원들이 다 도망갔대. 그러니까. 오. 이거 연어 산 뭐야? 아 죽을 것 같아. 죽지 말고 사람 죽게 안 죽으니까. 이 정도가 적당합니까 오빠? 더? 더? 누? 누? 스톱. 오케이. 스톱. 이게 제가 들어봤는데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비벼야 된다며? 이건 회덮밥이거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숟가락으로 비벼야겠네. 직원들이 아 빨리 구해줘야 되는데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구해서도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그게 문제야. 그치. 이제 그래도 셧다운 풀리고 나서 매상을 한번 본 적이 작년 거랑 재작년 거랑 올해 거랑 싹 비교를 해봤는데 주중에는 좀 반토막. 반토막. 주말에는 더 심각한 게 반에 반토막. 아 진짜? 주말이 훨씬 적어요? 왜 그러냐면 관광객이 없잖아. 아... 관광객이 주말을 끼고 많이 오시는데 들어오는 비행기는 이제 나가는 비행기에 사람은 탈 수 있는데 들어오는 비행기에 사람 탈 수가 없으니까 이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하루에 한 몇 팀 정도 받아요 요즘? 우리가 보통 주중에 25팀, 30팀 정도 받았었거든. 근데 그거 반절 생각하면 되고. 또 한국에 가신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 가족 단위로. 왜냐면 사업체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아, 그쵸. 맞죠.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만둔 게 아니지. 반 그만둔 거지. 잘려서,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잘려서 이제 그냥 여기서 이제 돈벌이가 없으니까 한국에라도 들어가 계시려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뭐 식당은 그런대로 뭐 사람들이 오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기 호텔들, 한인 호텔들 난리야 지금. 하늘이 먹고 나와. 우리는 밖에 나가 있을게. 응 그래. 어? 커피 한 잔 서초에 먹고 있어. 그래서 요즘 분위기가 많이 안 좋네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지. 그냥 버티는 거지. 여기 다들 그래요? 다 그렇지. 식당들은 뭐 친한 분들한테 전화해봐도 똑같고 못 버티는 이제 못 버티는 분들은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보증금 포기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고. 아 벌써 보증금 포기하고 가신 분도 있어요? 그 셧다운 때부터 가신 분들도 많아. 아 진짜요? 그러니까 애초에 위태위태 하다가 애초에 그렇지 좀 그러니까 잘 되는 식당을 떠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 오래된 식당들은 그래도 인지도가 있으니까 버티고 버틸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4년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찾아오는 그런 분위기긴 한데 이제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뭐 좀 이제 평가를 저평가 받은 그런 식당들은 문 닫고 가신 분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한인촌에 한 몇 프로 정도가 문 닫았어요? 정확하게 뭐 세보지는 않았는데 문 닫고 그 야초테 붙어 있잖아. 임대? 임대 붙어 있는 게 한 30% 이상. 여기요? 딱 돌아다녀 봐봐. 진짜로. 임대 붙어 있는 데가,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런 식당들도 생긴 데, 새로 생긴 데도 많고, 그리고 뭐 석 달 만에 문 닫고 또 한 달도 안 돼서 다른 식당 떠들어. 이런 분위기였었거든. 그러니까 뭐 망하고 나가고 망하고 나가고. 그러니까 자리가 나면 무조건 그렇지, 들어오는 들어오지. 건데. 근데 지금은 우리 라인만 봐도 이쪽으로 쭉 가 봐도 거의 한 30%는 이제 임대가 붙어 있지. 그러면 집값이 좀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리지는 않는 것 같아. 아직 품위험적으로. 아직 그러면 집주인들이 버틸만 하다는 거네. 그렇지. 그리고 보면은 집세를 많이 깎아주는 집주인들도 있어. 우리만 해도
3월 달 이제 시작했을 때 이제 그 질병 시작했을 때 10%. 그리고 4월 달에 셧다운 됐을 때 50%. 오. 그때는 이제 우리는 배달을 안 하니까 이제 포장만 하는 고객들, 직원들 일단 고향으로 다 가라고 한 다음에 형이랑 둘이 이제 했는데 하여튼 뭐 50% 때는 좀 괜찮았고 이제 이번 달이지. 이번 달은 40%, 60%만 냈지. 아, 그래요? 어. 그리고 다음 달에는 또 모르겠어. 이번 달에도 월세 내기 한 이틀 전에 통화하면서 우리가 좀 뭐 깎아주는 기간을 좀 더 늘려줄 수 있겠냐. 지금 셧다운은 끝났지만 좀 힘들다. 왜냐면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고 학교가 풀려야 손님들이 오는데 학교가 아직 안 풀린 상태였으니까. 지금 학생, 풀렸죠? 지금 풀렸지. 저 지난주에 풀렸지. 지난주에. 풀리니까 손님들이 조금 다시 돌아오긴 하지. 근데 안 깎아주는 집주인도 많을 거 아니에요? 안 깎아주는 집주인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 형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겠어. 지금 관광객 좀 풀려야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도 이 가게를 접고 한국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한국 간다고요? 진짜 가야 될 것 같아. 언제? 모르겠어.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풀려봐야 알 것 같아. 이게 벌어놓은 돈을 깎아먹는 것보다 여기 집에 잡혀있는 보증금을 차라리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손님들이 많이 돌아오고는 있으니까 전에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나마 버틴다고 생각을 하고 버티고 지금 있지. 아직까지도 언제 이게 풀린다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 계속 이 상태잖아요. 이게 앞으로 두 달이 될지 세 달이 될지 네 달이 될지도 모르고 이게 추이를 봐야 돼. 어떻게 버텨야 될지 본사에서도 계속 이렇게 넘어와라 왜 고생하고 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솔직히 아깝잖아. 가게가 뭐 생긴 지 세 달, 네 달 된 것도 아니고 이제 4년 넘어서 이제 5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방을 다 하기 때문에 형하고 나하고 다 하기 때문에 일단 직원들은 다 주방 직원들은 다 보냈는데 아예 돌아오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래갖고 힘든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명도 안 왔어요. 몇 명 중에? 네 명이었지? 네 명인데 네 명 다 한 명 안 왔다고요? 아, 다 안 왔어요. 안 온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한 4, 5년 같이 일했을 거 아니에요? 한 친구는 제일 오래된 주방장 친구가 3년. 3년? 그리고 부주방장이 2년 좀 넘은 친구였는데 그래도 2, 3년 일했으면 같이 일한 정이란 게 있는데 아니 정뿐만이 아니고 월급도 많이 줬어. 아 진짜요? 집세도 내주고 우리 뭐 홀직원도 1년 이상 일하면 집세 같은 거 내줘. 아 진짜 얼마 지원해줘요? 250만 동에서 300만 동 정도. 오 15만 원 정도? 그렇지. 최대? 글쎄 주방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항상 얘기를 했었어. 자기는 나이를 먹으면 농사 짓고 싶다고. 구체적으로 뭐 수박 농사 짓고 싶다고 했어요. 워낙 베트남이 이제 과일들이 많이 나니까 그 고급 기술을 배워가지고 왜 수박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지 나 같으면은 우리 집에서 배운 짬뽕 기술 하나만으로도 어디 가서 짬뽕집 하나 차려도 될 거야. 들은 이유는 그거야. 아 진짜? 어. 수박 농사한다고 그만뒀다고? 어. 와. 고향 가서. 얘네들이 좀 베트남 애들은 고향에 대해서 되게 그리운 막 특별한 뭐가 있나 봐. 우리나라도 막 고향 하면은 막 어머니, 뭐 아버지 막 그리운 내가 어릴 적 살던 동네 막 이런 거 있듯이 막 가끔 막 우리도 서울에서 유학생활 하다가 뭐 타지에서 생활하다가 고향 생각나고 그러잖아. 근데 얘네는 조금 그런 게 좀 특별한 것 같더라고. 우리 직원들만 봐도 뭐 좀 길게 쉬는 연휴 같은 게 있으면은 우리한테 허락을 받아. 고향에 갔다 와도 되냐고. 그런 친구들이 꽤 많아. 그때 보니까 우유랑 저기 뭐냐 유미도 한 번씩 고향 갔다고 했다고. 저녁 8시만 돼도 사람이 없어. 막 돌아다니는 한국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너는 이제 그 맛있는 알탕을 못 먹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도 이게 한두 달 사이에 풀릴 건 아닌 것 같아. 겨울에도 뭐 2차 대유행 온다고. 이제 그렇게 되면 진짜 가야지. 오빠 잘 먹었습니다. 아우, 나는 밥 먹었는데 배불렀네. 그러니까. 오빠 기운 내주세요. 오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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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